꼬맹이 구독자분께서 제품 추천을 왕창 해주셨어요. 코스메틱 드럭스토어 매장을 털어버렸어요. 그래서 총 70만원. 어머, 너무 촉촉한데? 되게 많죠? 이게 다 아이라이너거든요? 자, 롬앤이 나옵니다, 여러분. 롬앤 보세요. 자랑스러워. 코스메 딱지, 왕관, 1. 나 또 일본에서 속눈썹 쇼핑했어. 내 속눈썹 사랑 못 말려. 어떻게 안 사고 넘어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왜 안 나오냐, 한번 쓰면. 야, 일회용인가요? 안녕하세요, 뮤드 제이미포입니다. 또 메이크업 리뷰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무슨 메이크업 리뷰냐면 일본 화장품 메이크업 리뷰입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 여행을 갔다 왔는데 일본 여행 마지막 날에 코스메틱 드럭스토어 매장을 털어버렸어요. 그래서 총 70만원 넘게 돈을 썼는데요. 후회하진 않아요.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이 콘텐츠를 왜 찍게 됐냐면 일본인 구독자분께서 제품 추천을 왕창 해주셨어요. 그거를 보고 어떻게 사람이 외면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미우가 추천한 제품은 한 10개 남짓이었으나 저는 80만원 가까이 썼다는 거. 그 랭킹별로 제품을 카테고리별 한 1, 2, 3위까지 뽑아서 매장 한가운데 진열도 해놓더라고요. 근데 한국템이 엄청 많았어. 진짜 자랑스러웠어. 자랑스럽게 일본에서 지금 1위 먹고 계시는 우리 K뷰티 제품도 보여드리면서 일본 트렌드 메이크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지금 이 눈이랑 여기 팔자에 붙이고 있었던 거는 아무 드럭스토어 들어가서 눈에 띈 거를 구매했던 주름 패치 제품이었는데 뭐 내가 일본어를 알아야지 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 봐요. 딱 봐도 그냥 좀 주름 패치잖아. 게다가 여기 1위 첫 번째라고 적혀져 있는 게 1등이란 뜻 아닐까? 티슈처럼 뽑아 쓰는 거거든요? 밀착력이 조금 떨어지더라고. 몰라, 더 써봐야겠지만 지금은 후회템. 그리고 이거 일단 사용하고 메이크업 들어갈게요. 요거 드럭스토어 매장에 웬만하면 다 있는 마스크팩이더라고요. 근데 컬러별로 있었거든요? 뭐 초록색도 있었고 핑크색도 있었어요. 파란색도 있었고. 근데 딱 보면 알겠지. 핑크색은 미백, 초록색은 진정, 파란색은 수분. 아, 코덕이면 뻔히 보이지 그 컬러가 뭘 뜻하는지. 근데 진짜 우리 일본인 구독자 미유가 이 마스크팩을 딱 추천해준 거예요. 일단 요렇게 딱 까면 한꺼번에 뭉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뽑았으면 되는데 매번 막 손 닦고 소독제 뿌리면서 이걸 뽑지 않는 이상 약간 위생적으로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 밀착력 장난 아닌데? 너무 좋다. 여기 코스메 어워드 2022년 베스트템으로 뽑혔고 1등까지 했었어. 나는 한 10분 정도 놀아주면 돼요. 어머, 수분감 차오른 거 봐. 마스크팩은 진짜 좋다. 역시 구독자 추천템 믿는 게 맞아. 그리고 일본인 구독자 친구가 추천했던 스킨케어템 빠르게 두 개 추천할게요. 이거 혹시 여행 가시는 분들 필요할지도 모르잖아. 요거 하나는 아이크림이거든요. 이거 되게 쌌어. 1000엔 이하로 구매했던 것 같아. 그리고 요거는 이름이 미쿠짱이거든요. 아무튼 미쿠짱이 추천해준 여드름 난민 구세주래. 오일 타입 에센스인데 진짜 다들 시도해줬으면 좋겠대. 이게 여드름에 좋나봐. 피부에 효과가 없으면 자기가 환불해주겠대. 다들 효과 없으면 미쿠짱한테 연락하라고. 이게 두유 이소플라벤이라는 이름을 가졌나봐. 제가 지금 팝팝으로 번역을 해보니까 두유 이소플라벤, 이소플라본이야. 근데 이거 확실히 질감은 좋아요. 눈가 건조한 사람들이 좀 좋아할 만한 질감인데 좀 성분을 확실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게 약간 추천하기가 약간 걱정 요정이 소환되네. 이것도 우리 미쿠짱 추천템이에요. 나메라가홈버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대요. 선스크린 겸용 메이크업 베이스 제품이고요. 이렇게 톤업 기능이 있나봐. 베이지색이에요. 발림성은 진짜 좋다. 어머, 너무 촉촉한데? 건조한 한겨울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보습력 있는 베이스래.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는 만능 베이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나도 한번 빨리 써봐. 이런 것도 마음이 두근두근 돼서 안 되겠어. 근데 나는 이런 제형 너무 좋아하거든요. 일단 성분 집어치우고 얇게 이렇게 발라서 그 위에 쿠션 올리면 진짜 우리 미쿠짱 말대로 좀 사계절 내내 잘 사용할 수 있겠어. 피부결 완전 예뻐 보여. 쿠션템은 진짜 자랑스러운 우리 K뷰티 나와주세요. 아니 글쎄, 요 미샤 쿠션은 사실 우리 한국에서 그렇게 막 인기 있는 템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잖아요. 죄송해요, 미사.
미샤, 미샤? 죄송해요, 미샤. 제가 드럭스토어 딱 들어갔을 때 요 쿠션이 바로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넘버원이라고 돼 있더라고.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에 80만원어치 털었던 그 드럭스토어 코스메 매장에서는 요 티르티르의 마스크필 레드 쿠션이 베스트 랭킹템 그 정모 현장에서 쿠션 1위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그 앞에서 막 한국인인 척 하고 싶고. 나 한국인 맞는데 무슨 한국인 척, 한국인인 척이래. 그래서 반쪽에는 한번 이쪽 이거 발라고, 한 반쪽에 이거 발라볼까? 너무 아수라 백작인가? 일단 이거 한번 먼저 발라보자. 이 티르티르 쿠션은 제가 사실 알고는 있었어요. 저도 티르티르랑 협업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는데, 이 마스크필 레드 쿠션이 좀 그 마스크 속에서도 24시간 버틴 실험을 완료한 쿠션으로 유명하고 좀 지속력으로 강하게 어필하는 쿠션 중 하나거든요. 이 쿠션이 진짜 막 얇게 곱게 발리는 쿠션은 아니거든요. 근데 커버력이랑 솔직히 지속력은 진짜 좋더라. 이거는 미샤의 못 읽겠어. 야 너 한국에잖아. 너 한국어 빨리 한국어 좀 번역해줘. 이게 무슨 말인데 정말. 톤 비슷하다. 다행이다. 미샤가 조금 더 얇게 발려요. 발릴 때 약간 촉촉해. 티르티르보다. 그 소린 뭐냐? 지금 여기랑 여기랑 짝짝이란 소리지. 짜증난다는 거지. 자, 피부 표현은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자, 여러분 이제 컨실러 바를 건데, 제가 컨실러도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더샘이 그 자리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커버 퍼펙션 틱 컨실러예요. 일본에 있는 거라고 막 질감이 특별하게 다를 것 같진 않아. 근데 너무 자랑스럽더라고. 하긴 더샘이 좀 잘하긴 하지. 잘해, 잘하기는 너무 잘해. 쉐딩은 제가 갔던 매장에선 못 구해가지고 그냥 투쿨포스쿨 거 사용을 할게요. 쉐딩도 일본 제품으로 구하려고 했는데 랭킹탑에도 쉐딩 부문은 따로 없었고, 쉐딩 제품 딱 두 개 있었는데 둘 다 팥죽색인 거예요. 하나는 팥죽, 냉장고에 넣는 거 깜빡하고 실온에 2주 정도 보관한 팥죽이었고, 그리고 하나는 지금 막 입고 있는 고구마였어요. 쉐딩 컬러가 이렇게 예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못 썼어. 왜지? 일본 사는 분들 좀 댓글로 달아주세요. 왜? 쉐딩 잘 안 써요? 파우더를 깜빡했다. 파우더는 요거 캔메이크 거 가지고 왔는데, 이미 한국에서도 예전에 좀 일본 여행 필수템으로 유행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렇게 퍼프, 내장된 퍼프가 있고요. 이렇게 두 개 컬러를 가지고 왔거든요. 둘 다 사버렸어. 이러니까 70만원 나오지. 진짜 하나를 꼭 포기를 못해. 어떤 거 쓰지? 우리 뉴들이 좀 봐봐요. 어떤 거 써야 돼? 코카콜라 마시타. 일단은 요거, 그리고 유분기 걷어낼게요. 살짝만. 그리고 이 내장된 퍼프로 한번 여기 얼굴 안쪽 쫙 찍어볼까? 도장? 그래, 이거 퍼프로 해야 되는 거구나. 약간 핑크빛 되거든요, 이거? 여러분 이거 두 개 너무 이쁜데 얼굴 전체적으로 세팅하기엔 약간 컬러가 무리수가 있고, 좀 얼굴이 칙칙해 보일 때 얼굴 안쪽 하이라이팅 하면서 유분 잡아주기는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눈화장을 해줄 건데 눈화장 부분이 좀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 재미없으면 죄송합니다. 뭐 되게 많죠? 이게 다 아이라이너거든요? 일단 이 많은 아이라이너 중에서 메이크업 전에 사용할 용도로 제가 좀 골라 가져온 것들이 요 세 개예요. 뭔가 일본어라서 잘 모르겠고 이게 뭔지 진짜 헷갈렸는데, 이 케이스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대강 알 수 있게 그림이 박아져 있더라고요. 먼저 요거는 누가 봐도 애교살 그리는 것 같죠? 약간 베이지색이라고 하는 것 같은 마크와, 그리고 요 눈 밑에 사람이 뭔가 긋고 있는 이 사진. 아, 이건 애교살 컨실러구나 를 알 수 있었죠. 캔메이크의 아이백스 컨실러예요. 약간 눈 밑에 칙칙함 잡는 용도로 사용을 할게요. 발림성은 솔직히 말하잖아? 토니 머리끼 훨씬 좋아. 그 두 번째로는 요런 라이너들인데, 얘 보면 딱 봐도 알 수 있죠. 쌍꺼풀 뭔가 깊게 해주는 것 같지 않나요? 이거는 컬러감이 요런 컬러. 딱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음영 라이너 같은 컬러고요. 구독자분들이 살 메리트는 없을 것 같아. 이미 한국에 이런 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나는 컨텐츠를 위해서 굳이 구매했어. 요살 라인? 차이점이 보여요? 그냥 한국 거 사세요. 그리고 이게 너무 기대돼. 뭔가 퓨어 레드 컬러라고 하는 게 빨간색인 것 같거든요? 되게 투명해요. 이건 조금 구매할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 그 말 그대로 울먹 메이크업 있잖아. 약간 눈이 뻘건 느낌. 눈 앞머리 쌍꺼풀 라인이랑, 그리고 애교살 그림자랑 애교살 중간에 화살표가 되어 있어요. 나도 똑같이 해줄게. 앞트임 어제 한 사람 같잖아요. 이게 뭐야?
이런 붉은 색깔 애교살 라인을 발라주면 예쁜데 보통 우리나라엔 이렇게 투명한 붉은색 라이너가 없어서 섀도우로 연출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이쁘다. 이거 여기 애교살 라인은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살짝 빨갛게 연출할 수 있어. 근데 왜 안 나오니 한 번 쓰고? 야, 한 번 쓰고 일회용인가요? 뭐야 진짜 안 나와. 어떡해. 나 반대쪽 해야 된단 말이야. 나오라고. 그리고 이 많은 다른 아이라이너들은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섀도우도 아니 엄청 샀어요. 세잔느 거, 이것도 세잔느, 엑셀 거, 캔메이크 거. 캔메이크에서 새로 나왔는지 품절 임박이었던 섀도우 두 개. 요거는 드락스토어 아무데서 너무 이뻐서 샀던 오렌지 컬러 펄 섀도우. 그리고 얘는 마지막 드락 그 코스메 매장에 있었던 건데 처음엔 한국 건 줄 알았어. 어? 뭐야? 한국 브랜드가 일본에서 출시한 건가? 하고 봤는데 진린이라는 브랜드인 거예요. 일단 샀지. 너무 이뻐서 샀는데 네이버에 쳐보니까 중국 브랜드래요. 그래서 얘는 조금 오늘 후기에 못 낄 것 같아. 오늘 리뷰엔 못 쓸 것 같지만 암튼 일본 섀도우를 사용해서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제가 일본 메이크업 트렌드를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매트 섀도우를 이용해서 막 음영을 올리는 게 아니라 거기는 좀 펄의 입자를 단계적으로 올리고 그리고 펄을 이용해서 아이 메이크업을 하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로 일본의 브랜드 제품들이 거의 다 쉬머 펄밖에 없는 거야. 매트 섀도우가 별로 없어요. 이거 지금 다 쉬머 컬러거든. 쉬머 펄이거든. 일단 요거 사용해볼게요. 요거는 캔메이크의 아이섀도우 실키 수플레 아이즈입니다. 요런 컬러예요. 요런 컬러. 일본은 진짜 쉬머 펄을 잘 만드는 것 같아. 이거 한번 발림성 발리는 거 느낌 보세요. 봐봐요. 너무 잘 만들. 이거 봐. 매끈하게 그냥 확 촤악 발려. 일단은 요 컬러랑 요 컬러 섞어볼게요. 요런 느낌? 펄 너무 이쁘게 잘 발려요. 나는 내가 사온 크림 섀도우도 한번 발라봐야겠어. 이러다 눈두덩이 두께 요만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두 개인데요. 데코르테 거예요. 데코르테? 맞나? 발음 맞나? 이 크림 섀도우 질감이 퐁신퐁신 수플레 같단 말이에요. 수플레? 약간 촉촉한데 이게 발리는 게 내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더라고. 와 이거다. 이걸로 내 세상을 펼쳐야겠어. 이러고 구매를 해버렸죠. 이걸로 이걸 먼저 사용해볼게요. 이거. 컬러 오묘해져서 너무 좋다. 근데 이런 거 바르려면 좀 아이 프라이머는 필수일 것 같아요. 쌍꺼풀 조금이라도 두꺼우면 섀도우들이 쌍꺼풀 사이사이 정모를 하는 거지. 너무 이뻐요. 보일라나? 좀 어두운 컬러로 그놈의 음영을 한번 넣어볼게요. 쌍꺼풀 라인 위주로? 좀 느낌대로 해보자면 어쨌든 언더도 이렇게 이어주지 않을까 싶어. 근데 언더는 진짜 무펄 섀도우로 해야 돼. 이게 뭐야. 이거 다 뭉쳤어. 그리고 아까 사용한 그 데코르테 크림 섀도우의 PK8815로 애교 쪽에 그려볼 건데 이런 컬러거든요? 핑크라고는 하는데 좀 오렌지빛인 것 같아. 부담스럽지 않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더에 요 컬러 있잖아요. 요 컬러랑 요 컬러 섞어서 언더에도 살짝 음영을 차곡차곡 쌓아볼게요. 여기 점막 쪽 가까이. 나 좀 잡지에서 이런 거 본 것 같은데 아닌가? 너무 진해져. 너무 무서워진 거 아니야? 엉덩이 깔려있는 거 한점 찾았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섀도우 얘네들 조그만 애들 써볼 건데요. 얘가 진짜 예뻐. 얘가 약간 코랄 오렌지 느낌의 펄 섀도우거든요? 코랄 오렌지 계열의 투명한 펄 섀도우. 얘를 한번 눈두덩 딱 떴을 때 요 위쪽에 한번 발라볼까? 언더에도 발라볼게요. 느낌 괜찮지 않아요? 근데 이거 일본 스타일 맞아? 이거 제이미 풀 스타일 아니야? 근데 이거 펄들이 너무 예쁘다. 이거 제대로 보여야 되는데. 보여요? 보이냐고요? 보이나요? 이제 아이라인을 골라줘야 돼요. 또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어. 또 지겹게 또 결정이 힘들어져 버리는 순간이 왔는데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골라? 열열백어. 일본은 아이라인 컬러가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자주색, 엄청 브릭 오렌지 컬러, 초록색, 카키색 이런 게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아이라이너도 좀 개성 있게 바르나 보다 했는데 진짜로 컬러 아이라이너랑 컬러 마스카라가 대세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구해온 컬러들도 되게 특이해요. 일단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이건 캔메이크의 비터 오렌지라는 컬러예요. 완전 브릭 오렌지 컬러죠. 이거는 비쉐라는 브랜드의 붓펜 라이너인데 약간 뮤트한 브라운 컬러예요. 그리고 이거는 오페라라는 브랜드의 펜슬 라이너 브라운 레드 컬러예요. 눈 빨간 퍼죽 색깔. 이거는 비쉐라는 브랜드의 펜슬 라이너인데 물탄 듯한 브릭 오렌지. 얘는 오페라의 해시스라는 아이라이너 와인 색깔이에요. 약간 펄이 있어.
특이하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 코리안들이 조금 좋아할 법한 컬러예요. 약간 핑크 브라운 컬러거든요? 캔메이크 거예요. 이거 컬러 이뻐요. 나 어떤 거 써? 큰일 났다. 캔메이크의 비터 카라멜 컬러 아이라이너로 라인을 그려볼게요. 오, 잘 어울리는데? 나 잘 고른 듯? 오묘하니 너무 이쁘다. 약간 내 눈 모양 그대로 이렇게 빼줄게요. 너무 이쁘죠?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비쉐의 약간 물탄 브리고렌즈 컬러라고 했던 제품 이걸로 속눈썹 라인에 음영을 넣어줄 거예요. 부드럽게 발리긴 한다. 자, 이제 한번 마스카라 해볼게요. 마스카라 하기 전에 뷰러 한번 연락에 찍고 가보도록 합시다. 미우들, 나 또 일본에서 속눈썹 쇼핑했어. 진짜 내 속눈썹 사랑 못 말려. 어떻게 안 사고 넘어갈 수가 있겠어요. 좀 청순청순하게 이거 붙여볼게. 지금 섀도우가 너무 세서 잘못하다간 갸루상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닥씩 띄워주고요. 얘를 이제 한번 붙여볼게. 이렇게 붙였어요. 보이세요? 저는 속눈썹 밑에다 붙였거든요. 너무 간편하게 붙여줘서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세 가닥씩 되어 있는데 전혀 이질감 없고 뜯어질 때도요 모양 흐트러짐 하나 없이 뜯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퀄리티가 좋다는 거지. 이게 어디 거냐면 DUP이라는 브랜드의 1호 속눈썹이에요. 또 이 지름신 요정이 마스카라도 이때만큼 샀어요. 나 미쳐버려. 요거는 밀크터치 마스카라다, 여러분. 밀크터치 우리나라 브랜드잖아요. 꽤 인기가 많나 봐요. 너무 신기해. 밀크터치 마스카라 사실 우리나라에선 잘 모를 수 있잖아. 밀크터치 외 마스카라가 이렇게 다 많은데 이 두 개는 속눈썹이랑 요 아이브로우 카라까지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투인원 제품이거든요. 컬러들이 메리트가 있어서 저도 구매를 해봤죠. 근데 오늘 저는 얘네 안 사용할 거야. 반전. 지금 요 세 가지 컬러 중에 고민이에요. 어떤 거 사용해보지? 사실은 답정너지. 사실 이거 쓰고 싶었어요, 처음부터. 컬러가 요런 컬러. 아, 근데 속눈썹을 붙여가지고 이게 컬러감이 잘 안 느껴지는 것 같아. 오, 염색 됐어요. 보여요? 오, 일본은 확실히 좀 자연스러운 거 좋아하나 봐. 근데 난 지금 전혀 자연스럽지가 않은데 어떡하지? 살짝 와인색 덧발라볼까, 이거? 이렇게 제이미 포유의 눈화자는 10cm가 되어가고 있다. 어, 이 컬러 바를걸. 약간 플럼색이라 되게 오묘해요. 어, 이 컬러 처음부터 이 컬러 바를까? 에이, 오페라 진짜. 언더는 요거 플럼색으로 해버리자. 치크는 요렇게 캔메이크의 두 가지 핑크 컬러 그리고 코랄 컬러 이거랑 인터그레이트라는 브랜드의 듀얼 치크인데 여기는 약간 윤광 도는 하이라이터 치크고 요거는 이제 컬러 치크인데 그리고 얘는 요런 색깔의 크림 치크예요. 크림 치크 한번 사용해볼게요. 지금 메이크업 컬러에 요게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어, 예뻐. 촉촉하게 잘 발리는데 눈에 띄는 컬러감은 아니에요. 은은하고 촉촉하게 피부에 촉촉촉촉촉 스며드네. 발라주고 이 듀얼 치크를 한번 올려볼게요. 좀 광이 났음 하는 부분에 섞어서 촉촉해 보이게 레이어링. 자, 이제 하이라이터를 해줄 건데 우리 미쿠짱이 추천해줬던 하이라이터 보여드릴게요. 일단 세잔느 하이라이터가 되게 인기가 많나 봐요. 세잔느께 딱 여기 코스메 랭킹 탑 제품이라고 여기 또 마크가 박혀있더라고요. 요 1호랑 4호가 좀 우리 한국인한테 무난할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우리 미우가 추천했던 제품은 세잔느 이번에 새로 나온 하이라이터인데 바로 이거예요. 확실히 1호랑 비교해보시면 컬러감이 좀 있죠. 코랄색이. 그래서 저는 이걸 먼저 뺨이랑 요 코 앞에 발라볼까요? 어, 맴맴맴맴매. 너무 이쁘다. 그 일본 특유의 촉촉한 감성이 딱 나오는데요. 블러셔 위에 바르니까. 여기랑 비교해봐. 훨씬 광 나죠?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요 1호 세잔느 펄글로우 하이라이터 1호로 뭐 이런 기본적인 하이라이터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하이라이터 좀 넣어주고 눈썹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눈썹은 요 엑셀 눈썹으로 후다다닥 그려볼게요. 얘가 1위템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포장을 이렇게 꼼꼼하게 하셨을까? 이거는 카멜 브라운 색상이에요. PD02. 타선 모양이 아니라서 약간 그리기 불편할 수도. 제 눈썹 모양대로 후다다닥 그려볼게요. 발림성은 너무 좋은데? 하드한데 엄청 부드럽게 잘 발리긴 한다, 이거. 우와, 나 지금 발견했어. 여기 파우더도 있네. 투인원이구나. 엄마 맴매.
파우더로 눈 앞머리 살짝 블렌딩 해주면 자연스럽죠.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립입니다. 얼마 만에 입술이야. 일단은 저희 자랑스러운 K뷰티템으로 오버립 좀 따줄게요. 거기는 오버립 할 수 있는 펜슬이 없더라고요. 막 도톰하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입술 테두리만 좀 따줄게. 이거는 노베브 신상이에요. 듀얼 립 펜슬 브릭 베이지. 근데 난 진짜 내 퍼스널 컬러가 여름이랑 나 브릭색 바르면 완전 똥되는데 큰일 났다. 자, 롬앤이 나옵니다, 여러분. 롬앤 보세요. 자랑스러워. 코스메 딱지, 왕관 1. 롬앤이 근데 진짜로 그 매장에 립 부문 베스트 랭킹 1위에 탁 걸려져 있는데 요 컬러가 간당간당했어. 품절될까 말까. 요건 오페라 거고요. 쉬어 브라운 컬러래요. 요런 글로시한 립밤 느낌? 먼저 이거 바르고 롬앤으로 생기를 살짝 넣자. 근데 이건 투명하게 올라와서 너무 이쁘다. 이쁜데? 이런 컬러가 유행이라서 사긴 샀는데 걱정했잖아. 진짜 얼굴 파죽 될까봐. 그리고 롬앤 칠리업을 좀 가운데 바를까요? 살짝? 생기를 위해? 그래, 롬앤이 잘하긴 하지. 내가 일본인 뷰티 유튜버였으면 그 노베브랑 그리고 이걸 오페라 립스틱이랑 그리고 이거 롬앤 칠리업 이거 이 조합 밀었을 텐데. 진짜 이쁘다. 자, 요렇게 해서 한번 머리까지 해봤는데요. 이렇게 펄이 또 다 죽어간 거예요, 숨이. 일어나라, 용사여. 커리어, 일어나라. 좀 일본인스럽나요? 아직 제이미 보여 같네요. 근데 오늘 메이크업 저는 진짜로 마음에 들어요. 브라운 립 때문에 사실 살짝 걱정했는데 걱정한 만큼 최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요즘 일본 트렌디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재밌었다면 가지 마시고 제 채널에만 불러주세요. 그래서 말 많은 제이미 보여의 영상을 한번 더 보시거나 아니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세요. 오늘도 제 채널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